자, 문제 하나 남았죠? 5번, 6번. 서수령. 얘는 또 코로나 걸렸어? 간장하겠네. 자,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5번 문제가 원하는 게 뭐고 6번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살펴보라 했습니다. 자, 먼저 5번 문장. A와 B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죠? 관계사죠. 관계사의 주특기가 뭐 현재 완료 시제도 그렇고요. 현재 완료 시제도 그렇고 관계사도 그렇고 이 두 문법 물론 전혀 다른 문법이고 관계가 없긴 하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 이 둘 다 이 두 문법 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라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만나봤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위해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 때는 항상 뭐하고 뭐 과거 시제 한 문장과 현재 시제 한 문장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 met you 2 years ago I 뭘까? I am 할까? I'm very close to you. I met you 2 years ago. I'm very close to you. 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반복된 것이 존재한다. 뭐 여기다가 뭐 넣을까? 아무 명사나 넣으면 될 것 같아. 피자 넣을까? 피자. 자, 피자. 그래서 그 피자는 맛있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가 그 피자를 만들었다. 그 피자 맛있어. 나의 친구가 그 피자 만들었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라는 문법의 특징이다? 관계사라는 문법의 특징이죠. 자, I met you 2 years ago. I am very close to you.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 바로 가나요? I have been. 오, 길 잘 잡았는데요? 그렇지. I have been very close to you. 해놓고, 얘는 2 years ago는 뜻이 우리말로 2년 전이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I have been very close라는 표현과 함께 쓸 수가 없고 조금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I have been very close to you. 한 다음에 뭐라 하면 될까? 오, 대단한데. 선생님이 대충 가르친 건 아닌 모양이네. For 2 years. I have been very close to you.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왔다. 너와 2년 동안. 아, 내가 2년 전에 너를 만났는데 내가 자, 만나는 행위는 어떤 과거 시점에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이는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 met you 2 years ago. 난 2년 전에 너 만났어. I'm very close to you. 난 너랑 매우 친해. 그러면 이 두 문장 한 문장을 만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행위는 계속 만나진 않았겠죠. 계속 친했죠. 그래서 I have been very close라는 현재 완료 시제로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매우 친하게 지내왔다. 2년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izza is very delicious. My friend made the pizza. The pizza that my friend made is very delicious. 이렇게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죠. The pizza는 pizza인데 어떤 the pizza that my friend made.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is delicious. 이렇게 하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 5번 문제처럼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거 뭐 바로 봐도 되겠어요. What Disney heard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장인데
일단 뭐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He made the famous cartoon movies.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은 C에서 뭔가 틀렸대요. C 문장.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That is how Clarence Nassim became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all the time. 그래서 the way를 없애주든지. 아, 또 닫았다 열어야 돼. 지금 우리가 관계사 문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문법 중에서 뭐는 없다 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냈죠. The way, how는 없다 라는 거 갖고 문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he way 또는 or 쓰면 되겠죠. how 둘 중 하나를 생략해서 That is the way Clarence Nash became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of all time 하든지 That is how Clarence Nash became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of all time 이렇게 표현하면 6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the way, how는 없다. 관계 부사 how는 the way 선행사를 선행사만 남겨놓고 관계사 자체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 부사를 남겨놓든지 둘 중 하나를 생략하고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얘는 그 기능이 없구나. 얘는 가벼운 대신에. 자, 그래서 when Clarence Nash 여기에 he가 아니고 뭐가 오는 게 원래 자연스럽다. 여기에 Clarence Nash가 와야죠. When Clarence Nash was young, 그 다음에 얘를 he로 하시든지. When Clarence Nash was young, he made sound of baby chicks, dogs, cats, horses, and many kinds of birds. 뭐 여기에 문장에서는 뭐 when에 대한 얘기 뭐 안 해도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리고 여기는 사운드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되는 게 맞다? sounds라고 해야 되죠. He made sound가 아니고 sounds of죠. He made sounds of baby chicks, dogs, cats, horses, and many kinds of birds.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즈. 그 다음에 뭐 kind에 대해서 쉽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when he was older, Clarence used to do his animal voices at parties.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요 녀석은 제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맞죠? Clarence used to do his animal voices at parties. One time.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라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남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이 더 등장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2층 대명사들 나오겠죠. 지금 남자 두 명이니까 he나 his나 him이 쭉 그 뒤로 이어지겠죠. 그럼 그게 뭐 등장인물 A를 가리키는지 등장인물 B를 가리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기를 해야 되겠죠. 지칭찾기라는 문제입니다. One time,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자, 여기에 힘은 누군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lk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둘 중 뭐냐.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둘 중 뭐냐라는 얘기를 해서 둘 중 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란 얘기를 이어 설명하겠죠. 뭐 like의 다양한 의미 이런 건 여러분들 중1도 아니고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he made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은 he made famous cartoon movies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he가 지칭찾기 누구냐 등장인물 A냐 등장인물 B냐 he made famous cartoon movies. 그 다음에 Disney asked Clarence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his cartoons. 자, 여기에 이제 여기 to 부정사 용법 됐습니까? 명형부 뭐 명사형법이라면 왜 명사형법이냐 형용사형법이라면 뭐 그렇겠고요. 그 다음 부사형법이라면 부사형법 네 가지 다시 분류가 되죠. 부사형법 네 가지 중에서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나왔으니까 이어서 확인할게. 이거죠. In one of his cartoons. 뭐 his에 대한 얘기 지칭찾기.
Clarence agreed. Agreed 뒤에 생략된 말 있죠. 생략된 말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해석하면 클라렌스가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클라렌스가 agree 뭔 뜻이에요? 몰라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 is the way Clarence Nessy became the voice of the most famous dog of all time, Donald Duck. 여기는 틀린 부분. The way만 놔두든지 how만 놔두든지 둘 다 한꺼번에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 오케이. 뭐 of all time 뭐 이런 거 뭐 별로 어려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종종 있더군요. 자, 그래서 when부터 먼저 짚고 가면 when은 2번이죠. 접속사죠. 시간에 부사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larence Nessy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when Clarence Nessy was young he made 그가 만들었는데 sounds of 뭔가의 소리를 냈단 얘기겠죠. 소리를 냈다. made sounds 뭐의 소리를 냈냐? baby chicks 아기 병아리들 뭐 강아지들, 고양이들, 말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죠. 그래서 클라렌스 네시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뭐 병아리나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many kinds of birds의 sounds를 소리를 뭐 했었다? 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클라렌스 네시가 어떤 재능이 있었다. 재능이 영어로 뭐였더라? talent나 gift란 단어죠. 됐습니까? Clarence Nessy had a gift of making sounds of animals. 이 말이죠. 동물 소리를 내는 탤런트를, gift,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kind는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종류란 뜻의 명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어요? sorts나 types 같은 게 있었다 했죠. many sorts of birds, many types of birds. 다양한 종류의 새들의 사운드를 made 했었다. 오케이, 지금까지 등장인물이 한 명이기 때문에 he는 당연히 클라렌스 내시겠습니다. sh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when Clarence Nessy was older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갔을 때 나이가 먹어갔을 때 자 used to 뭐 할 때 쓴다고요? 뭐 할 때 쓴다고요?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뭔 소리라 했어요 이게?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자,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used to'는 품사가 조동사다 했습니다. 조동사.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고 있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There used to be a tree. 나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동사라 했습니다. I used to get up early. 나는 과거에는 일찍 일어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늦잠 잔다. used to 라는 조동사 있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used to 라는 조동사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동사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얘가 be used to 라는 수어가 있는데요. 이 수거에서 to는 이번,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used to라는 조동사하고는 별개입니다. used to가 조동사로 사용됐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거고 그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수거라 그러한 조동사라 그랬고요. 자, 이 표현은 수거입니다. be interested in이나 be angry at,
be late for 와 같은 얘는 수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이 부분이 위에 조동사 used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헷갈릴만한 헷갈리면서도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전치사의 to. 그래서 자 be used to라는 수거는 무슨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수거냐?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하는 수거입니다.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뭐 예를 가지고 아무 간단한 문장 만들면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 used to get up early. 자 위의 문장은 나는 과거에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조동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사용됐고 조동사 사용했을 뒤에 동사의 원형 오겠죠. 자 근데 얘는 분명히 전치사의 to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는 그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I am used to it. 그거 뭐 일찍 일어나는 거. 전치사 뒤에 동사를 놓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써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다? 그렇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이 뜻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중3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만간 배울 문법 중에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요. 자, wind is used to make energy. 이번에 이 문장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Wind is used to make energy. 추측해 보세요. Wind is used to make energy. 바람이 뭐 한답니까? Is used랍니다. To make energy. 이 셋 중 뭘까요? 명형부 중에 뭘 것 같아요? 바람이 is used인데 to make energy. 뭐 이런 걸 보고 무슨 발전이라 그래요? 풍력 발전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자 이번에 이 used는 use의 몇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그럼 use가 원래 뜻이 뭐예요? 사용하다 이용하다죠. 그럼 얘는 세 번째 녀석이면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used의 뜻은 사용되는 입장 밖에 어떤 시라.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바람이 다 사용된다. 바람이 사용됩니다. To make energy는 셋 중에 당연히 세 번째 부사제곱법이죠. 뭐 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방금 전에 선생님이 be used to 뒤 to가 전치사라서 뒤에 이렇게 동사를 놓고 싶을 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이것도 여기에만 따져보니까 be used to로 생긴 게 똑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분명히 소개했지만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수거라 그랬고요. 여기 사용된 be used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여기는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 이용을 하겠어요? 이용당하겠어요? 이용당한다라는 수동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사용되는지 바람이 왜 사용된다? In order to make energ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사의 형태가 ing이 맞냐 동사 원형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이 세 녀석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몇 번째 소개하고 있냐? 네 번째 소개하고 있어요. 뜨문뜨문 소개해서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가 do his animal voices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해석해 보면 뭐 추측해 보면 클라렌스는 그의 동물 목소리 흉내 내는 거를 하곤 했었다 이런 의미겠죠. 됐습니까? When he was older, 클라렌스 네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갔을 때 나이가 좀 먹었을 때 뭐 하곤 했었다? 어디에서? At parties, 파티에 가서.
분위기 메이커, 재미있는 분위기, 즐거운 파티에 즐거운 흥을 돋구기 위해서 클라리스 used to do his animal voices. 동물 흉내를 내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지금 못하겠죠. 됐습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1930년대 뭐 40년대 이때쯤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문장 만들어야 될 문장이 나왔습니다. One time. 한 번은 이런 뜻이죠. 한 번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은 이거부터 할까? 아, 힘부터 할까? 자, 여기 월트 디즈니가 왔으니까 여기에 힘은 당연히 뭐겠다? 클라렌스 넷이겠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들었었다. 안 되겠어. Walt Disney heard. Walt Disney라는 사람 한 번은 Walt Disney가 들었다. 됐습니까? 자, 이 talking은 둘 중 뭐고?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말 해석할 때 우리끼리 뭐 하기로 약속했다? 말하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lking like a dog은 무슨 시 덩어리가 길어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 덩어리가 길어서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talking like a dog의 뜻은 오리처럼 말하고 있는 중인 클라렌스 네시의 소리를 월트 디즈니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What Disney heard? What Disney가 들었어요. 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구를? Talking like a dog 하고 있는 중인 클라렌스 네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생략된 것은 얘 쳐다봤고 heard 쳐다봤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Who was가 생략됐죠. What did he heard him? Who was talking like a dog? 그래서 who was가 생략되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 오리처럼 말하고 있는 중인 클라렌스 네시의 소리를 들었었다. 됐습니까? 와, 저 사람 잘하네. 됐습니까? 월트 디즈니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W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W냐 하면 이건 약간의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의 상식. 월트 디즈니가 벌써 이름에도 나와있듯이 뭐 만든 사람이에요? 디즈니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디즈니라는 회사에 유명한 캐릭터들이 많죠.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됐습니까? 이런. 그 외에도 뭐 요즘은 뭐 월트 디즈니에서 뭐 인어공주라든지 뭐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뭐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뭐냐, 그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뭘 만들냐, 유명한 만화 영화들을 했으니까. 여기에 클라렌스 네시는 그냥 직업이 뭔지는 안 나왔어. 파티에 가서 자기가 잘하는 동물 소리 내는 거 하고 다닌 사람이었고 그게 직업은 아니었겠지요. 뭐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made famous 같은 movies는 안 했을 것 같고요. Walt Disney는 디즈니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made famous 같은 movies 했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A하고 B를 합쳐야 되는데 이과의 문법이 뭡니까?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반복된 거찾기에서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다? 월트 디즈니하고 he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문장 바로 한 문장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0단계 해보면 뭐 He made famous cartoon movies. 그럼 반복된 게 뭐니까? 월트 디즈니하고 그죠? 됐습니까? 만화 반복되지 않고 있고요. 클라렌스 네시 반복되지 않고 있고요. 오리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슨 품사만 다 확인해 봤어요. 지금 명사만 싹 다 확인해 봤죠. 됐습니까? 모든 명사들 중에서 반복되는 건 월트 디즈니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0단계고요. 그 다음에 0단계 다음에 1단계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 문장하고 B 문장 중에서 B 문장이 무슨 절이 되기로 했다? 관계사 절이 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만화 영화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가 오리처럼 말하고 있는 글라스 내쉬의 소리를 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대로 만들어 보면은 문장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선행사 월트 디즈니 등장할 거고요. Who made 만들었었던 무엇을 famous cartoon movies 가 안만 길어봤자 he죠. he가 한 행동은 heard를 한 거죠. heard whom? him. him은 him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이었던 him? talking like a dog. Walt Disney, who made famous cartoon movies,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이 유명한 만화 영화를 제작했었던 월트 디즈니가. 그래서 이 문장의 특징은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초간단 버전 그거 하면 he heard him talking like a dog이 되겠죠. 됐습니까? Walt Disney heard him talking like a dog.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주격이죠. 그러니까 생략은 안 될 거고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that만 가능하겠죠. who나 that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 2학기 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문장, 문장의 구조. 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구의 소리를 듣다 라는 문장의 구조는 hear a doing의 형태로 뭐 하고 있는 중인 a의 소리를 듣다 라는 거야. hear a doing이라는 구조 2학기 때 만나볼 거니까 좀 이따 문장의 형식 할 때도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뭐 지각동사니 사역동사니 이런 새로운 용어들 좀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화 만드는 사람, 만화 만드는 아주 유명한 월트 디즈니가 클라스 내쉬의 탤런트를 눈여겨보게 됐겠죠. 아, 저 사람 잘하네 라고 느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즈니 asked Clarence to speak like a dog where in one of his cartoo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면 to speak는 일단 명형부 해보면 뭐겠다? 명사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 Disney asked Clarence to speak like a dog in one of his cartoons의 문장의 구조는 뭐다? 이 문장의 구조는 ask A to do입니다. 그래서 ask A to do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의 구조다? 에스케이투드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의 구조다?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라는 구조죠.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1, 2, 3, 4, 5 하면 뭐가 돼요 이거? 5-3의 A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다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래서 이게 to speak like a dog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배우고 진도 나가고 있는 문장의 5형식에서 5-3의 A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때 5-3의 A,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이런 구조를 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요청했다, 물어봤었다라고만 해석하지 말라고 했었죠. ask의 뜻을 요청했었다. 누구에게? 클라렌스 내쉬에게 뭐하라고? To speak like a dog. 먹같이 소리를 말해달라고 오리처럼 소리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디에서? 그의 만화 중 한 편에서.
됐습니까? 여기에 히스는 월트 디즈니라고 쓰면 되겠죠. 월트 디즈니가 제작하는 만화 중 한 편에서 In one of Walt Disney's cartoons에서 To speak like a duck 해달라는 것을 asked 요청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Clarence agreed. agree의 뜻이 뭐니까? 동의하다죠. 반대말은 뭐예요? disagree죠. 동의하다, agree. 반대하다, disagree.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라렌스가 동의했었다. agree의 과거형. 이렇게 D가 벌써 있기 때문에 ED를 붙이지 않고 그냥 D만 붙입니다. 동의했었다. 자, 그럼 우리말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습니까? 클라렌스는 동의했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겠죠. 클라렌스가 동의했습니다. 무엇을 동의했습니까? 오리처럼 말하는 것. 어디에서? 월트 디즈니의 만화 중 한 편에서. 이 말이 생략됐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생략된 말을 왜 우리가 다루고 있냐. agree가 누구 같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agree는 누구 같은 애다? want 같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agree 뒤에 생략된 말은 to speak like a dog이 생략됐습니다. Clarence agreed to speak like a dog. 오리처럼 말하는 것을 동의했다. Clarence agreed to speak like a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is the way. 그것이 바로 뭐였다? 오케이. is가 뭐 is 해도 되고 was 해도 되고 별 상관없겠네요. 방법이다. 누가 뭐 했던 방법? 클라렌스 내시가 되었던 방법이죠. 뭐가 됐던 방법입니까? 목소리가 된 거죠. 뭐의 목소리? 그렇죠. of all time의 뜻은 뭐 어떤 뜻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역사상 뭐 이런 정도의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늘 됐습니까? 늘 계속적으로 계속 뭐 했었던 항상 가장 인기 있는 오리의 목소리가 되었던 방법입니다. 그 오리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오리 이름이 뭐다? 도다다 바라바라바라 하는 소리 그거 있죠? 성질만 맨날 내는 애 이런 소리가 아닌데 좀 더 뭐랄까 좀 더 개구져야 되는데 좀 더 짜증이 섞여 있고 뭐 선생님 굳이 뭐 흉내 안 내도 알죠? 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요새는 뭐 TV에도 잘 안 나오더군요. 하도 옛날 만화라서. 하여튼 맨날 성질내도 오리 있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냐? 대시 가리키는 건 when부터 시작해서 agreed까지를 대시 잡아왔죠. 그것이 바로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린 시절에 뭐 동물 흉내 적인 거 잘했는데 파티에 가서 뭐 나이가 좀 들었을 때 파티 가서 뭐 목소리 아니 뭐야 소 뭐 동물 흉내 내고 했는데 그거를 월트 디즈니가 들었고 좀 해주십시오 출연 목소리 출연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요 ask 했고요 거기에 agree 했던 게 바로 뭐였다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얘는 왜 타임 뭐 굳이 안 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페이지 문제풀이 할 시간이죠. 9쪽입니다. 매우 앞쪽이군요. 자, 9쪽의 포커스 1은 1, 2 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뭐가 1 형식이고 뭐가 2 형식이다 라는 거. 뭐 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lot은 무슨 뜻이고 우리말로 많이 란 뜻이고 그렇다면 품사가 부사란 말이고 어찌시란 말이고 그 다음 바꿔 쓸 수 있는 건 much다. 그래서 much의 뜻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much money 그 다음에 baby sleep much 그 다음에 much better. much better가 무슨 뜻이었더라? 훨씬 very good much better.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문장 얘기는 babies sleep a lot 하시니까 아기들이 많이 잔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기본적인 소양은 뭐다? 끊어읽기가 필요한 거죠. 누가다? Babies sleep.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인데 형용사 how에요? 부사 how에요? 어떤 자입니까? 어찌 자입니까? 그렇죠. 부사, 의문 부사로서 how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부사만 남았습니다. when, where, how, why 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how는 의문 형용사가 아니고 의문 부사라는 것도 확인하셔야죠. 어찌 잔다? 많이 잔다. 그 다음 계속해서 the idea sounds impossible.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 아이디어는 불가능하게 들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왜 이 형식이니? 라고 물어보면 sounds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Is. The idea is impossible. The idea sounds im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impossible의 뜻은 뭐고? 불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지금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보어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문법은 감각동사였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식 문장으로서 이 감각동사는 비동사를 써도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The idea is impossible. 됐습니까? 그 생각은 불가능해. 불가능하게 들려. 그래서 여기에 이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말 해석으로는 불가능한 들린다가 아니고 불가능하게 들린다가 자연스럽죠. 근데 불가능하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의 부사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부사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해석하고 똑같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시 올 자리지, 어찌 들린다 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끊어읽기 하면 누가 다 밖에 없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The idea is impossible. 감각동사.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class begins at 3. 그래서 누가 다 수업이 시작된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이 형식이겠죠. 수업이 시작됩니다. 3시에. 됐습니까? When does the class begin?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the runners are very fast. 그 주자들이 매우 빠르다. 그래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보호 역할을 맡긴 게 똑같습니다. 둘 다 2번, 4번 다 이 형식인데 이 형식에서 보호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가 가능했었죠. 뭐하고 뭐가 보호가 가능한데 형용사와 명사가 가능하다 했죠. 이걸 보고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 그랬고요. 것이다 될 때 보호라 했습니다. 둘 다 지금 2번, 4번 전부 다 very fast, 매우 빠른이라는 형용사고요. impossible, 불가능한이라는 얘도 똑같은 형용사죠. 형용사 보호를 가지고 있는 이 형식 문장들이다. 됐나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품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품사는 재료명이라 했어.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 거냐, 바닥을 만들 거냐, 벽을 만들 거냐가 역할이라고 했어. 역할. 그리고 문법에서 역할은 주어, 서술어. 원래 동사는 원밀하게 얘기하면 서술어라고 불러야 돼요. 역할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국어 문법에서 서술어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요. 서술격조사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서술격조사가 뭐죠? 못 들어봤나요? 국어 시간에?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우리말의 서술격조사죠. 그거를 영어에서는 서술어고 안 하고 자꾸 동사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자 붙이고 어떨 때 어자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이라 그러면 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서술어, 주어, 서술어, 보어, 그 다음에 얘도 부사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사구라는 용어 대신에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수식어라고 불러야죠.
됐습니까? 역할을 얘기했는데 어 하고 구 하고 이런 거를 막 섞어 쓰면 어떡합니까? 다 어로 통일시켜야지. 주어, 서술어, 보어, 수식어 중 골라달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더? The sun이 rises 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얘가 수식어죠. 선생님은 부사구 대신에 수식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sun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고요. rises는 서술어. 뭐 얘는 동사라고 쓰겠습니다. 원래는 서술어라고 해야 되지만 영어 문법에서는 서술어라는 용어 대신에 동사라는 말을 쓰죠. 누가 다 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일형식이다 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죠? 태양이 뜬다 동쪽에서.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만 동그라미 남아있다. 그 다음 her son became a teacher. 그러니까 beca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니까 was를 써도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Her son was a teacher. Her son became a teacher. 그녀의 아들은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became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뭐된 무슨어 것이다. 여긴 되었다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는 것이 것이다 된 무슨어 보어. 재료는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보어라는 역할을 시켰다? 그렇죠. 이번엔 명사보호죠.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보호. 것이 것이다 될 때 명사보호. 그 다음 계속해서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 누가 다? My brother가 plays. 논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정원에서. In the garden에서.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수식어. 그 다음에 My brother는 play라는 행동을 하는 주인. 그 다음에 plays는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하다 시가 사용되고 does, did,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vorite sports are volleyball and baseba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구인 건 알고 있죠. 배구와 야구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장은 이 형식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뭐가 뭐 되고 있기 때문에 것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하고 4번 둘 다 이 형식 문장이고 게다가 보호를 만든 재료도 똑같이 명사 보호들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구와 야구이다. 것이 것이다가 됐으니까 얘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은 당연히 몇 형식 문장이겠다. 1형식 문장이겠다. 라는 정보도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자 1, 2, 3 풀면서 1형식, 2형식, 3형식 구분해라 해보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께서 바빠 보인다. 자 뭐 영어에서 이제 문장 표현할 때 뭐 명사 쓸 때 조심하고 동사 쓸 때 조심해야 되죠. 동사 쓸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가 시제를 미리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표현의 시제는 당연히 무슨 시제겠다. 현재 시제 동의하시죠. 그래서 my mother looks busy. 됐습니까? 그래서 my mother looks busy길래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busy?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yes I am 했으면 looks 대신에 이제 뭘 써도 상관없다. is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2형식.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바쁜 busy 바쁘게 busily. 그래서 어머니께서 바쁘게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말 바쁘는 비지고 바쁘게는 비질리니까 이 자리에 비질리 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시험 문제 5-2도 포함되거든요. 시험 문제 범위에 5-2가 뭐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 자꾸 부사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도 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뭐 행복한 해피 행복하게 해피리 She made me happil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 따라가서는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것도 감각동사 뒤에 부사가 오면 안 되고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도
바쁘게 보인다 랍시고 빚을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똑같은 문법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학기 시험 대비할 때 야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거잖아 라고 또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음료는 단맛이 난다.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일 거고요. This drink, 안만 길어봤자 못할 사람 없으니까 This drink tastes sweet 하면 되겠죠. This drink tastes sweet. This drink tastes sweet나 This drink is sweet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 형식이고요. Okay, swe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does this drink taste? 하면 되겠죠. 이 질문을,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용된 how를 보고는 뭐라 부른다?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겠죠. How are you? 할 때 똑같은, how are you? 할 때 how하고 똑같은 how지.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하고는 다른 how죠. 의문, 형용사 how. How does this drink taste? It tastes sweet. 그 다음에 그녀는 언제 시험 친 뒤에 어떤 상태라고 느꼈다? 피곤한 상태라고 느꼈었다. 시제는 이번엔 과거죠. 그래서 누가다? She가 felt 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하게 느꼈다. 피곤한 tired. 피곤하게 tiredly. 인데 tiredly 쓰면 안 되겠다고요. 왜냐? She felt tired나 she was tired after the exam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몇 형식? 이 형식. After the exam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 수식어이고. 그래서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물어볼 때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제외하고 누가 다 부분만 살펴봐야 되겠죠? 봤더니 C의 1, 2, 3 전부 다 몇 형식 문장 만들라란 거였다? 이 형식 문장 만들라라고 했는 건데 여기에 looks나 taste나 felt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배웠다?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되는 걸 가지고 살펴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의 가방이 어디에 그 의자 밑에 있다. 시제는 현재했고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어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아주 간단한 작문이네요. 헤이. 그래서 그의 가방이 의자 밑에 있으면 그래서 누가 his bag is under the chair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헤이. 그래서 under the chair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일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하면 되겠고 She is happy 하고 거의 똑같은 이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1, 2형식 살펴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포커스 1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2 3, 4형식 문장. 그래서 3형식은 뭐가 몇 개일 때 그렇죠. 목적어가 한 개일 때 누구의 목적어인지도 말해주는 게 정확한 건데요.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일 때 3형식이라고 하고요. 4형식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일 때인데 근데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일라면 반드시 어떤 동사가 동사를 verb라 쓰겠습니다.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과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서 누구누군가에게 무엇 무엇을 해서 여기에 오는 동사는 아무 동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다. 그렇죠. 수요동사. 그래서 누구누구의 법을 주다. 누구누구의 법을 보여주다. 누구의 법을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의 법을 만들어주다. 이런 애들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녀석이나 사형식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Give me some water. 이런 게 사형식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하다는 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되게 뭐 도대체 완전하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뭐 목적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해도 되고 reach 구미 해도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reach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몇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다. 방 안에 들어가다 get into the room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enter the room. 그래서 get하고 enter 중에 누가 3형식 동사다? enter가 3형식 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쓰라고 했네요. 일단 garage는 차고죠. 그 다음에 present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선물이죠. 그쵸? 그 다음에 present time 현재 시간이죠. 선물 시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he 권성모 isn't present at the class. 그래서 뭐 참석한 이고요. 반대말은 absent였죠. 그 다음에 뭐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 뜻일 때 명사형은 presentation이었고요. 보여주다 제시하다 present. 여기서는 뭐 birthday 있으니까 뭐 생일 선물이겠죠. 그 다음에 on weekends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every week 하고 단수 명사 봐야 되겠죠. every weekend 매주마다 라는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how many times 빈도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당연히 뭐 하면 되겠다. 끊어읽기 하고 나서 문장에 분석하면 되겠죠. 누가다? He has what? Where? In his garage.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는 어디만 쳐다보면 된다? 여기만 쳐다보면 되죠. 네,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구 수식어라고 부르고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has가 이제 2학기 때 무슨 뜻을 갖고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has가 시키다. 아, 이번에 오늘 수업할 때 나오겠네요. has가 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오늘 수업에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다. 자,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같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He owns a car in his garag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소유하다, 보유하다라는 뜻의 has, or have. He owns a car in his garage. 그는 그의 차고에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have가 가지다 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 표현이 안 된다 했습니다. He is having a car in his garage 같은 건 불가능하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3형식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누가다? Dad가 bought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됐습니까? 오케이. 구입한 물건입니까? 구입한 대상입니까? 구입한 물건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수여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받는 걸 보고 수여받는다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을 생일 선물을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4형식이겠죠. whom과 what 수여동사로서
그러니까 바위만 쳐다보고서 바위가 수요동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바위가 보이는데, 바위나 보트가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받은 사람이고 주어진 물건인 게 확인됐을 때 비로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수요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Dad bought a birthday present 하고 문장이 끝났어. 그럼 그거는 수요동사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수요동사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얘가 몇 형식에 사용되고 있어야지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거다? 4형식에 사용되어 있을 때만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going to meet my cousin. 얘 끊어읽기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You are going to meet. 됐습니까? 뭐 너는 뭐 가는 중이다니까 이거 2형식이다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너는 만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3형식이죠. 너는 나의 사촌을 만날 예정이다. You are going to meet my cous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ny passed me the ball. 토니가 패스트 했죠. whom me what the ball. 그럼 일단 4형식일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으면 토니가 전달을 해줬죠? 전달된 물건입니까? 전달된 물건을 수여받은 사람입니까? 수여받은 사람이죠. 전달된 물건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4형식이겠죠? 좀 이따가 2번하고 4번은 3형식으로 바꿔보자 하겠죠? 여러분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누가 다 아이가 플레이를 하죠? What? Tennis. How often?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는 무시하면 되겠죠. 수식어니까. 그래서 주어동사와 목적어가 있는 몇 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다. 나는 테니스 칩니다. 주말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장 형식 전환하면 Dad bought a birthday present. Mommy for me겠죠. 그 다음에 Tony passed the ball to me겠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 포커스인 포커스 3에서 다루겠죠. 포커스 3에서 4형식에 3형식 전환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B번 밑줄신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May I ask you a question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그래서 얘는 지금 몇 형식 표현하고 있다? 4형식 하고 있죠. May I ask you a question? 그래서 여기에는 whom에 대한 대답이라면 무슨 격이 와야 된다?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your가 오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s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whos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om,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소유격이 와서 틀렸고요. 오케이. 바로 한번 형식 전환을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 전환하면 3형식 바꾸면 May I ask a question of you 하면 되겠죠. 잘 알고 있죠. ask는 of 쓴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you어를 you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죠. 계속해서 2번 Jenny often wrote his long emails. 제니가 어찌 뭐한다? 자주 썼답니다. 자주는 아니고 종종이네요. 종종이나 자주나 그게 그러네요. 자주 썼다. 종종 썼다. whom him what long emails. 제니는 그에게 자주 긴 이메일을 썼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 4형식 해야 되죠. 지금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om에 대한 대답. 무슨 격 필요한 자리다? 마찬가지 목적격이 필요한 자리에 주격이 와서 틀렸죠. 마찬가지 whom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자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grandma가 뭐 하셨다? showed 하셨죠. whom us에게 무엇을 her odd photos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녀의 옛날 사진들을. 내 옛날에 이렇게 이뻤대.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문제가 뭐 이렇습니까? 됐습니까? 목적격 올자리에 이상한 격을 써놔서 다 틀리고 있네요. 그래서 B는 가만 보니까 벌써 눈치챘겠지만 전부 다 몇 형식 만들고 있다? 4형식 만들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The designer made whom, me, what, a dress. 디자이너가 나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줬다. 자, 근데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자, 그 디자이너가 나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몇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4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3형식으로 전달해도 되겠네요. 그쵸? 맞죠?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The designer made me a dress 하고 똑같은 표현은 지금은 made 했다, whom, me, what, a dress 이렇게 3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 4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전달하고 싶은데 3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 전달하는 거 맞죠? The designer made my dress. 그래서 이번 얘는 더 이상 무슨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다. 소유동사라고 부를 수 없다.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그런데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이 똑같은 이유는 여기에 뜻이 나의 드레스라며. 그쵸? 디자이너가 나의 드레스를 만들어줬으면 나에게 한 벌의 드레스를 만들어줬다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여러가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얘가 얘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뭔가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죠? 그렇죠. 이거 왜 한번 해보고 싶었냐? 소유격이 등장하면 관사는 없어집니다. 관사는 어나 더 같은 애들을 보고 관사라고 불렀어요. A my dress라든지 my a dress, 뭐 the my dress, my the dress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격은 관사를 없애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 이 설명은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3 문법이나 고1 문법 중에서 이중소유격이라는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격이 등장하면 관사는 없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 없고요. A my dress, 뭐, my a dress, 뭐, the my dress, my the dress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팬들이. Whom? What? 시제는? 그래서 누가 다? His fans가 sent 했죠. Whom? Him? What? Fan letters 하면 되겠죠 뭐.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 얘는 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to 쓰겠죠. Sent fan letters to him. 그 다음에 누가 그 여자아이가 whom, what 물어봤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누가 다 the girl이 asked 했죠. Whom, me, what, many questions. 여기에 him처럼 보이네. The girl asked me many questions. 그래서 얘는 형식 전환할 때 of를 쓸 예정입니다. The girl asked many questions of me. 그 다음에 닉이 whom 그의 여동생에게 what 쿠키를 뭐 해줬다? 만들어줬다. 시제 과거니까 닉이 made whom his sister what cookies. 그래서 이 녀석은 형식 전환할 때 for를 쓸 예정이겠죠. Nick made cookies for his sister. 우리가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를 꼭 외워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꼭 외워둬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고대 노래를 하나 부르겠죠. 이제 지금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고대 노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녀가 훔 우리에게 무엇을 그녀의 새 가방을 뭐 해주었다? 보여주었다. 누가 다? She가 showed 했죠. Whom, us. 여기에 소유격 나오니까 관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her new bag. She showed us her new bag. 그래서 얘는 형식 전환할 때 to를 쓸 예정이다. She showed her new bag to us. 됐습니까? 오케이, 명품 가방 샀나? 오케이,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 가방을 샀을까? 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뭐한다? 키운다. 뭐 시제는 생각해 두셨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녀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문장 만들고 이게 면형식이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랑 똑같은 동사가 사용될 예정인데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이 되는 표현을 할 거고요. 다른 형식이 되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겠죠. 그치? 맞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장도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그는 훔 그녀에게 무엇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뭐 했었다? 주었었다. 각각의 문장의 형식은 위에 거는 시제는 현재 시제고 밑에는 과거 시제겠죠.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 누가다? We가 grow 하죠. What? Three apple trees. We grow three apple tre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가 이번에 과거니까 누가다? He가 gave 했죠. Whom, her, what a diamond ring. He gave her diamond r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내려볼 것 없고요. 오케이. 이 녀석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grew three apple trees. 명형식 3형식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what이 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까? 성립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왜 따져보고 있죠? 혹시 명형식일까 봐? 혹시 이 형식일까봐. 됐습니까? 이런 관계 성립하지 않는 3형식이죠. 그 다음에 he grew in Korea. 몇 형식? 1형식이죠. 그가 뭐 했다? 자랐다? 성장했다? where? 한국에서. 얘는 몇 형식 문장이다? 1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똑같은 grow가 사용되는데 어떨 때는 3형식도 되고 어떨 때는 1형식도 되고 그러려면 grow의 뜻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라다, 기르다, 재배하다 라는 뜻이고 얘는 성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e grew hungrier and hungrier 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는 점점 더 배가 고파져 갔다 라는 뜻이죠. 그는 점점 더 배가 고파져 갔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죠? 오케이. 성립하니까 그는 이런 상태인가요?
그래서 몇 형식? 이 형식.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고요. 얘를 쓰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동사, 여기는 grow를 썼죠. grow 같은 동사를 쓰면 이런 건데, grow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get, become, turn 이런 동사들은 얘들도 이 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마치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도 이 형식 되듯이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해도 마찬가지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는 점점 더 배가 고파져 갔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뭐 점점 변화하는 느낌의 동사 뒤에 비교급 and 비교급이 오면 뭐 그냥 여기에 원급이 이렇게 사용되면 원급이 사용되면 y는 x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이 사용되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 느낌이 들죠. x 제곱의 그래프 배웠어요? 예,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까? y는 x는 이런 그래프고 y는 x 제곱의 그래프는 당연히 어떤 느낌이겠다? 이런 느낌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런 동사들 점점 변화하는 느낌의 get, grow, become, turn 뒤에 비교급 and 비교급이 오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뭐 비교급이든 원급이든 하는 일은 똑같이 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뭐 오늘 간단하게 포커스 3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5형식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찌끄러기 남아있는 거 4형식의 3형식 전환. 자, 4형식의 3형식 전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당부 말씀은 제발 지금 이 문법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1학, 여러분 그래머타파 1권에서도 그래머타파 1권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전번에 마지막에 내가 얘기한 거니까 이제는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이 부분 문법을 공부할 때 뭐처럼 공부하지 마라. 수학 공식처럼 학습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give 뒤에 to야, ask 뒤에 of야, make 뒤에 for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꼭 뭐를 먼저 따져봐라. 수여받는 품에 대한 대답 앞에 우리가 외운 녀석들이 오는지 얘는 2야 얘는 4야 얘가 of야 를 사용했는지 그걸 확인하라 그랬지. 무조건 뭐 ask 뒤에 of가 와야 돼. 뭐 make 뒤에 무조건 for가 와야 돼. give 뒤에 무조건 2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를 선생님이 신신당부하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니들이 외운 문법을 써먹든지 말든지 외운 공식, 공식처럼 외웠으면 그 공식을 써먹든지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영어 문장만 쳐다보고 아 기부니까 2가 오겠네. 근데 왜 4가 있지? 이거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예로서 선생님이 무슨 문장을 하나 보여주고 그쵸?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그 문장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죠, 마지막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설명 써놨네. 그래서 뭐 I, gave 동사, 그냥 동사라고 하지 않고 무슨 동사라고 꼭 써주는 게 좋겠다? 수여 동사. 됐습니까? I gave a present, a gift.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 뭐.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여자라면 to her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I gave a gift to her. A gift.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I gave it to her.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장에서 지금 문장을 이렇게 영어스럽게 분석해보면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최소 몇 형식은 됐다? 1형식은 됐죠. 그런 다음에 동사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는데 혹시 이거 따져봤더니 성립해? 성립 안 해? 성립 안 한다는 거 왜 하고 있어? 2형식은 아니네. 됐습니까? 3형식이네를 한 거야. 나는 선물이다. 아니죠. 내가 주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주는 행동을 한 물건이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이 to her네. 그래서 지금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로 바뀌었다? 동사의 목적어는 한 개고 to 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영어스럽게 분석해보자 그랬어요.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디로 줬다? 그녀에게로 줬다. 자, 그러니까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포함돼? 포함 안 돼?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묘정식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3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Where did you give a gift to her? 됐습니까? 그래서 3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id you give a gift to?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이때 수여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는 뭐 해놓은 게 있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동사에 따라서 동사의 느낌에 따라서 뭔가 좀 그 받는 사람을 좀 이렇게 참 뭐 애틋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다 주셨다 뭐 이런 느낌인지 맞습니까? 오다 주셨다 하면서 휙 던져주는 느낌인지 아니면 아 난 너를 막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막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주는 거야 이런 느낌인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뭔지 모르겠을 어떤 녀석 이거 뭐지 도대체? 곤란하게 하는 건가? 자 그래서 to를 아 뭐 for하고 of 쓰는 애들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of 쓰는 것들 ask a b를 바꾸면 ask b of a가 된단 말입니다. ask b, b를 물어본다. 누구에게? of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quire, require의 뜻은 뭐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이제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 지우고 뭐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뭐. 됐습니까? ask, require, 그리고 뭐? inquire. 이 속도 of를 씁니다. 자, inquire의 뜻은 뭐냐? 물어보다입니다. ask의 뜻은 뭐다? 물어보다 또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 뜻이 있죠. 그래서 뭔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물어보는 애들은 of를 쓰는 거네. ask 물어보다 요구하다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월트 디즈니 asked him to speak like a dog 할 때 그때 ask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맞죠? 그때 require로 바꿨을 수 있다면 월트 디즈니 required him to speak like a dog 됐습니까?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물어보다. 됐습니까? 얘들은 of를 씁니다. 오케이. 뭐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건 너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3형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형식으로.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what? A question.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 사람이 누구니까? 상대방이니까. What you? Of you. 됐습니까? May I ask a question? Of you? The 다음에 이제 for 쓰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죠. A에게 B를 만들어주려면 뭐도 들고 뭐도 들겠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지.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못 쓴다. 뭐뭐를 위하여 란 뜻에 for를 쓰겠죠. Okay. Buy A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죠. 사주려고 그러면 뭐 들어요?
돈들 줘.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못 쓴다. 뭘 쓴다. cook A, B 하면 뭐예요?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죠. 그렇죠. A에게 B를 요리해 주려고 그러면 뭐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어요. 돈도 들고 정성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막 여러 가지가 들겠죠. 그렇죠. 조공해야 조공. 그렇죠. 팬클럽 애들 조공한 다음에 조공. 도시락 조공. 그렇죠. BTS 너무 식상한가 이제. 어쨌든 맨날 BTS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맨날 BTS 얘기하잖아. 그치. BTS 팬들이 BTS 진을 너무 아끼니까 우리 오빠가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돈과 정성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요리 능력 다 써갖고 만들죠. 그래서 for 쓴다고요. 그 다음에 get AB 하면 자 get은 참 뜻이 많다. get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장하냐면 get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몇형식의 몇형식 전환이니까 4형식의 3형식 전환이니까 4형식에 사용된 get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get AB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물어볼 때마다 몰라요. 응. Hey, 민준, can you get me the microwave oven? Can you get me the microwave oven? Get AB 하면 뭐겠어? 갖다 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갖다 주다입니다. 어, A에게 B를 갖다 주다. A에게 B를 갖다 주다. 뭐에게 B를 갖다 주는 거 하니까 뭐 딴 애도 하나 생각나는 것 같은데?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Bring AB. A에게 B를 갖다 주다 줘. Bring을 왜 저기다 썼을까?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get A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입니다. bring AB 해도 A에게 B를 갖다 주다입니다. can you get me some water? 이런 거겠죠. 저한테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get이 수여 동사로 쓰인 get은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get하고 bring하고 차이는 자, 그래서 얘를 쌤이 시키겠죠. 학생한테 이거 좀 갖다 달래요. 이거 좀 갖다 달래. 이거 좀 갖다 달래 할 때는 Can you bring me the 물건? 이러겠죠. Can you bring me the 물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B라고 할게. 물건 이러니까 이상하다. Can you bring me B?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때는 이럴 때는 bring 쓴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get은 어떤 느낌이냐? 예, 이럴 때 뭘 쓴다고요? Can you get me B? 한다고요. 네? 네? 자, bring을 여기다 썼죠. 여기다 쓴 이유는 bring은 제가 배우던 시절에는 뭘 쓴다고 배웠냐면 얘 쓴다고 배웠어요. bring A, B를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인데 B를 갖다 준다 bring B A에게 to A 쓴대요. 근데 요새 자꾸 등장하는 문장들 보면 얘를 쓴 문장들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2를 쓰는지 4를 쓰는지가 사실은 칼로 두부 썰듯이 막 달달달달 외워야 할 문법 사실 아니야. 이런 거 외우는 거 솔직히 좀 그래. 뭐 어쨌든 뭐 bring 같은 경우에 2를 쓰거나 4를 씁니다. 뭐 됐습니까? 근데 요즘은 4를 쓰는 문장이 좀 더 많이 보이긴 하더군요. 언어라는 것이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문과학이라는 게 참 인문학이죠. 인문학. 자연과학이 아니고 뭐 수학처럼 망고불면의 진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떨 때는 이랬다 그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 그랬다가 참 지랄 맞죠? 그쵸? 그쵸? 좀 지랄 맞잖아. 그치? 아, 딱 정해놓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쵸? 근데 법도 마찬가지. 법도 마찬가지고요. 법도 그렇죠. 딱 정해져 있는 법이 그대로 있습니까? 옛날에는 흑인은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은 버스에서 앉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어? 그 법이 영원하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아니죠. 사람들 간에 뭔가 약속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렇죠. 흑인도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싹 트면서 그렇죠. 그런 법은 나쁜 법이다 하면서 없어지죠. 그럼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브링도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 정도?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문은 엄마가 나한테 닭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형식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 주셨다. My mom made. 삼형식 하기로 했으니까 what이 올 차례죠. What? 무엇을? Chicken soup. Why? For me. 자, 얘에서,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으로 쏘아 있다. 됐습니까? Why did your mom make chicken soup? 왜 만드셨어? For me. 날 위해 만들어주셨어. 하지만, Andrew gave. Andrew가 줬죠? What? 뭘 줬습니까? A rose. 장미 한 송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re? 됐습니까? 어디에 줬니? 또는 누구에게 줬니? To her. 그녀에게. 자, 그래서 to를 쓰는 애들은 나머지 전부 답니다.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옷 정리할 때도 서랍 하나에 뭐 여러 가지 옷을 정리할 때 뭐 이렇게 서랍 안에 칸막이를 또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뭐 엄마 반스, 이건 내 반스, 이건 네 반스 이렇게 다시 반스가 들어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여기도 이제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통 안에도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로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give A, B, give B to A, send A, B, send B to A, tell A, B. 자, tell도 이제 3형식에도 나오고 4형식에도 나오고 5형식에도 나오는 녀석이죠. tell A, B를 tell B to A, lend A, B, lend가 무슨 뜻이었더라? 빌려주다였죠. 빌리다는 뭐였죠? 말하고 딸겠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A에게 B를 빌려주다인데 lend AB는 lend B to A. show AB, teach AB, 뭐 teach. 가르쳐주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그쵸? 됐습니까?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던져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휙 던져주는 거라고요. to 쓴다. Right. 글씨 쓰는 거 요즘 별로 안 어렵죠. 맞습니까? 누구누구에 뭘 써줬다도 마찬가지 to를 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시작할 때 했던 말 때문에 쓸 문장은 그래서 이거 gave인데 왜 for야 이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는 말하고 이 문장이 하는 말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이 하는 말은 뭐죠? 내가 뭐 했어요? 줬죠? 그쵸?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ere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받은 사람이 뭐다? 그 여자들이죠. 그렇죠? 주어진 물건은 신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한테 신발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했어? 주었어. 뭘 준 거야? 오케이. 여성용 신발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받는 사람을 굳이 밝히고 싶으면 그때 to her 이런 걸 붙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보고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여성용 신발을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라는 표현이면 이건 맞는 문장이란 말이야. 수학 공식처럼 야 기분데 여기 도대체 왜 풀가 있어? 풀가 와서 틀릴 수도 있겠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다. 받은 사람이 그 여자라들이야. 받은 사람이 그 여자들이고 주어진 물건이 신발이라면 이 문장은 틀린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받은 사람이 여자들이고 주어진 물건이 신발이라면 당연히 얘를 뭐로 고쳐줘야 돼? 투로 고쳐줘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여성용 신발을 줬다. 누구한테 줬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 뭐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는 I gave shoes for the woman, for the wome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 이거 A의 2번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 1학기 때 우리 대화파트에서 했던 거죠. 됐습니까? 뭐 어드레스가 뭔 뜻인지 알죠? 여기에서 어드레스 뜻하고 어드레스의 동사로서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이제 동사로서도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뭐 C의 3번에 보면 paper airplane 보이는데 뭐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fun하고 funny는 다르죠? 됐습니까? 간식은 영어로 S로 시작하는 그 단어 쓰면 되겠죠? 여기 사진은 독일산 쓸래? 독일산 말고 쓸래? 독일산으로 쓸래요? 알겠습니다. 독일산 단어로 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5형식이 시작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5형식은 지금 포커스 4하고 5밖에 없죠. 6은 없지 싶어요. 지금 이제 이게 조금 빈약해, 내용이. 내용도 빈약하고 이 포커스 두 개로 5형식을 다 다루는 건 사실은 좀 내용이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추가적인 설명은 여러분들 2학기 때 전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내용이 뭔지 쭉 보여줬어요. 2학기 때 수동태 하나 빼고 그러니까 총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내과를 나가게 될 거고 그렇죠? 내과를 나가면 주요 문법은 총 몇 개가 있을 거다? 8개가 있겠죠. 한 단원에 두 개씩이니까. 주요 문법 총 8개를 할 건데 그 중에 몇 개가 5형식이었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주요 문법 4개 중에서 4개가 5형식이야. 절반이 5형식에 할애되고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특히 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전부 5형식만 쫙 나오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5-2 할 거다. 뭐 make a 어떤 하겠는지 7과에서는. 그 다음에 7과에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소개받으려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소개받을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소개받은 거 하겠죠. 5-3의 A의 대표가 누구였더라?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마지막 문제 풀 때 우리 만난 적 있는데. 는 여기 있죠. 3자 붙고 5-3이 붙은 A하고 B하고 C는 뭐 일단 한꺼번에 묶어놨다는 건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얘들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들의 3자 붙은 애들의 5-3의 A, 5-3의 B, 5-3의 C의 공통점은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보호는 목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어떤 동사 verb가 올 거고 뒤에 목적어 할 행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뭐 출신이다? 동사 출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시제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동사 출신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출신인데 뭐는 아니라야 된다? 동사는 아니라야 돼. 동사 출신인데 동사가 아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5-3의 A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대표 구조. want A to do라고요. want A to do. 이게 5-3의 A였고요. 이미 만나봤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만났던 건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요구하다, 요청하다 였습니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5-3의 A고. 그러면 얘들도 5-3의 B, 좀 이따가 사역동사라고 얘기할 건데요. 얘도 어떤 목적격 보호가 동사 출신이야. 그 다음에 5-3의 C를 보고는 지각동사라고 오늘 소개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 목적격 보호가 동사 출신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에 1 해놓고 총 몇 가지를 얘기하냐? 총 3가지를 얘기하겠대요, 여기서.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여기 전부 사실은 목적격 보호란 말이 다 들어가야 돼. 명사 목적격 보호, 형용사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이 녀석, 명사 목적격 보호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따로 묶어놨다? 5-1. 대표 구조는 뭐? call A, B. so, A is B.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A를 누구누구를 what이라고 부르다. 훔, 자, 구조가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5-1은 뭐로 착각하기가 쉽다? 사형식하고 착각 혼돈하기가 쉬워. 그러면 이 사형식과의 착각이나 혼돈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뭘 해봐라? so A is B를 해보고 이게 성립하면 5-1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사형식 같은 경우에 so he is fan letters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이 성립하죠, 얘는. 하지만 아까 전에 so he is fan letters는 성립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는이라는 등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1이라고 부르고 이 사이에 수학 공식에서 사용하는 등호 기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이 된 거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대표가 콜 A, B. 그 외에도 뭐도 있었냐?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name A, B. A를 B로 만들어주다. make A, B. A를 B로 선출하다. elect A, B. 됐습니까?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이죠. 호모 이렉투스 할 때 그 elect죠. 호모 이렉투스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 있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elect의 뜻이 stand의 뜻이면 stand. 그러니까 누구를 뭐로 추대한다, 누구를 누구로 세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elect의 뜻이 원래 stand의 뜻인데
선출하다, 뽑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따로 불렀다? 5-2라고 불렀고 대표 구조는 make a 어떤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문제에서 이 자리에 형용사 올 자리니 부사 올 자리니 she made me happy니 she made me happy니 됐습니까? She made the cake happily에요. She made the cake happily에요.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볼까? 오케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진짜 희한한 뜻이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이게 와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So I was happy가 숨어있죠. 만약에 이 자리에 happy를 썼다? 만약에 이 자리에 happy를 쓰면 So 뭐가 돼버려? So the cake was happy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 케이크가 행복해 했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자, 이 문장의 해석을 써보면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요. 이 문장 해석해도 그녀가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죠. 오, 이것도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 되고 얘도 행복하게인데 얘는 왜 어떤 시 형태가 와야 되고 얘는 왜 어찌 시 형태가 와야 되냐.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해필리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녀가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를 했는데 어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케이크가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게? 3형식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만약에 그녀가 신이야. 그녀가 신이라면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치? 그녀가 신이 사람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막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하게 썼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ake 어떤이고 이외에도 다른 형태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find a 어떤 있죠. find a 어떤 이거 말고도 많은데 find a 어떤은 한번 얘기하고 가고 싶네요. find a 어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의 구조라고요. 그쵸. a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다라 그랬지 찾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됐습니까? find의 뜻을 맨날 찾다 여기 있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깨닫다 realize의 뜻이다. 됐습니까? find의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인지하다 알게 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목적격 보호 make의 어떤 find의 어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5-3의 a라고 불렀고 대표적인 구조는? 대표적인 구조는 뭐? want a to do 됐습니까?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무슨 뜻이야? I want you to be happy. 나는 원하죠. Who me what 하는 것을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그래서 내 발음대로 이루어졌어. 내 발음대로 내 바람대로 이어지면 So you are happy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람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이나 또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할 때 want a, to 부정사 됐습니까? to do의 형태를 쓰고 여기는 대표적인 형태로서는 이미 많이 만나봤습니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이때 ask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require a to do 됐습니까? 요청하다 요구하다 ask a to do require a to do 그 다음에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force a to do 우리가 뭐 혹시 뭐 하기야 뭐 한국 사람들은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하더라 스타워즈 스타워즈라는 영화 혹시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맨날 뭐가 함께 하기를 빈대요 맨날 제다이들이 서로 이제 뭐 축복하는 인사할 때 포스가 함께 하기를 뭐 이러잖아 이 포스가 명사로서 힘 뭐 기 동양의 기 힘 이런 뜻이고 동사로 쓰면 강요하다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명령하다도 있겠죠 명령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주문하다라는 뜻하고 뜻을 가진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All right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명령하다. 이런 녀석들이 5-3의 A 목적어가 할 행동을 명령한다. whom 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강요한다 누구에게 whom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to 부정사의 명형부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뭐의 일종이다 5-1의 일종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이 녀석이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또 나왔어 근데 뭐를 쓰고 싶었는데 못 썼기 때문에 동사를 쓰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절 같은 게 생략된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대절이 왔으면 뭐 얘가 뭐 인칭이 몇 인칭이냐 히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뭐 두가 들어있는 형태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따진다고 그냥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데리고 오는 접속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 주어가 대시 왔으면 주격이 오겠지 여기에 근데 대시 안 왔기 때문에 목적어 왔고 목적어 할 행동을 또 동사로서 표현하고 싶은데 어? 동사는 못 오겠네 완벽한 문장이 아니니까 그럼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니까 아 투부정사 있네 그거 쓰지 뭐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를 5-3의 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와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조금 있다가 5형식 문장 2에서 배우는 건 좀 특별한 동사들 몇 녀석들 얘기할 건데 걔들 빼고 거의 다 to do의 형태로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교재 설명 그래서 뭐 we call him we call he가 아니란 말이야 대절이 생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의 올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we call him spider-man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구조 5-1이다. 이때 목적격 보호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동사, 자, 이 설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목적격 보호가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자, 이 설명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5-1인데 5-1의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니? 자, 이런 표현은 5-2를 쓸 건데 5-2를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니? 5-2의 대표가 뭐였어? make a 어떤 이었죠? 그 외에도 find a 어떤이 있다 그랬죠? 5-1의 대표가 누구였어? call a, b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want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를 추가적으로 누가 뭐 call ab의 구조를 쓰는지 얘기했고 누가 make a 어떤을 쓰는지 여기 설명해 놨고 그다음에 누가 want a to do를 쓰는 구조 want처럼 want a to do처럼 tell a to do, ask a to do가 있다라는 걸 여기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경우가 call ab겠죠. 그럼 make ab도 들어갈 수 있다 했어. make a 어떤 말고요. make ab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a를 b로 만들어주다 했죠, 그때. 됐습니까? make a b도 된다. 근데 make a 어떤도 된다. 그 다음에 keep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구조는 뭘 것 같아요? keep a b일까요? keep a 어떤일까요? keep a 어떤이겠죠. 왜냐하면 keep의 뜻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이 표현하는데 적합하겠죠. 그래서 keep이 좋아하는 문장의 구조는 뭐다? keep a 어떤 이라서 얘 5-2의 한 녀석입니다. make는 5-1도 되고 5-2도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로 그런 표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call은 거의 다 5-1이야. 뭐 call하고 막상막하로 5-1 좋아하는 건 name ab겠죠.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call ab, a를 b라고 부르다. make a, make ab, a를 b로 만들다. make a 어떤, a를 b로 만들어주다.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please keep the milk cold. 라고 우유 껍데기에 한글로 써있죠. 그쵸? You should keep it cold after you open the pack. 이라고 써있죠? 그쵸? 이렇게 써있잖아. 우유 사면, 우유 껍데기에. 뭐 이렇게 길게 안 쓰겠지. 짧게. 길게 쓰지. Please keep this cold after you open it. 뭐 하랍니까? 그렇죠. 이걸 좀 제발 좀 차갑게 유지시켜 놀랍니다. 언제? 그렇죠. 개봉한 후에, 개봉 후에 차가운데 보관하시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keep a 어떤 상태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keep a 어떤? keep은 5-2를 좋아하는 구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ve. leave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워서 뭐 기분도 꿀꿀한데 자꾸 언니가 말 걸어.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leave me alone. 뭔 소리야? 그렇죠. so I am alone. alone의 뜻은 혼자 있는 이란 어떤 식이겠죠. 혼자 있는. 얘는 어떤 어찌 다 하는 녀석입니다. fast 같은 녀석이야. 어떤 혼자 있는 어찌 혼자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leave는 5-1이야 5-2야? 5-2를 좋아한단 말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5-2 leav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B A를 B로 만들어 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My mom calls me sleepy head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떤 버릇이 있는 거야 방학만 되면?
My mom calls me sleepyhead니까. 그렇죠? 그래서 sleepyhead의 뜻은 뭐게 뭘 것 같다. 이거 뭐 이거 합쳐진다는 것 같은데? sleepy하고 head하고 잠 오는 대가리 이 뜻이니까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뭘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My mom calls whom? Me.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sleepy head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하고 생기게 너무 비슷하다. 사형식하고 되게 비슷한데 얘가 사형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So I am sleepyhead가 성립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별명은 뭐다? 잠꾸러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My mom gave me a present 같은 경우에도 My mom gave me My mom gave me a present도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누가 다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오는 것 똑같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건 똑같아. 근데 I am a present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사형식. 나는 선물이다가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I am sleepyhead가 성립되죠. 그래서 얘는 5-1이다. 5-2라고 쓴 것 같네. 꼭. 그 다음에 the news made her happy.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소식이 뭐 했다? 만들었다? 누구를? 그녀를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자리에 행복하게를 써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So she was happy because of the news 하고 똑같죠. She was happy because of the news. Because of the news가 뭔 뜻이었더라? 그 소식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she was happy가 들어있으니까 she was the news made her happily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5-2의 구조다. 몇 개였던 그 다음에 gloves keep your hands warm이죠. 누가 뭐합니까? gloves가 뭐 해줍니까? keep 시켜주죠. what? your hands. 어떤 상태로? warm. 그래서 so your hands are warm. 네 손이 어떻다? 따뜻하다. 누구 덕분에? thanks to gloves. 누구누구 덕분에 할 때 쓰는 표현이 뭐였더라? Thanks to glov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5-2.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주다. 나 좀 내버려도, 나 좀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도 Leave me alone. 이런 것도 5-2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무슨 수학 공식 같은데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자, 말하다 동사가 많죠. 그 중에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그 다음에 expect 뜻이 뭐니까? 예상하다, 기대하다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A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자, 얘하고 스펠링 비슷하지만 얘는 뭐니까? 얘는 명사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5형식의 get을 설명하고 있어. 5형식의 get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이번에도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tell A to do 하듯이 get도 어떤 구조로 사용될 수가 있다? get A to do로 쓰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때 get A to do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때 get의 뜻은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동영상에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Get A to do. She got me to go there. She got me to go there. She got me to go there. 뭔 소리 하는 거야? She가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어? Okay. 뭐 하라는 것을 거기에 가라. 는 것을. She got me to go there. 그녀는 나보고 나에게 시켰다. 됐습니까? 게시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등장합니다. 참 많죠. 뭐 1형식. 뭐 이러면 뭐 where에 대한 대답 나왔고 when에 대한 대답 나왔으니까 1형식일 거고 이때 got의 뜻은 도착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형식 y는 x의 그래프 점점 화가 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형식 그렇죠? 그 다음에 4형식 이건 뭔 뜻이었더라? 나에게 물을 좀 갖다 줬다. So I was some water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은 아니고요. So 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됐습니까? 4형식 whom에 대한 대답 누구에게 나에게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약간의 물을 그래서 이때 got의 뜻은 뭐해 주었다? 갖다 주었다. 5형식 됐습니까? Get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됐습니까? 자, 좀 있다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막 얘기할 거야. 이 다음 포커스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시키다 라는 뜻은 똑같은데 시키다 라는 뜻으로 이건 말고도 한 것 같은데 이건 말고 뭐도 했더라. All right to do. 그렇죠? 시켜 이거 안 해! 이런 느낌도 있죠? 뭐였더라? First A to do. 얘들도 다 5-3의 A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만났을 때 뭔 소리 하는지 분석하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 want로 하고 있네요. Jenna, wants, whom, me, what, to come to a party, huh? 능검. 제나가 원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Jenna want me to do? 하면 되겠죠. What does Jenna want me to do? What does Jenna want me to do? 가 무슨 뜻일까? What does Jenna want me to do? 제나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나요? 이 뜻이겠죠. What does Jenna want me to do? 그랬더니 She wants you to come to a party. 그녀는 네가 파티에 오기를 원해.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5-3의 A다. 그래서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원한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오다가 뭐로 바뀌고 있다? 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다가 오는 것 됐어요. 자, 그럼 오는 것 만드는 방법은 coming도 있는데 여긴 그거 안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하면 언제 그 행동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want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 한번 모아볼까? want 같은 성격 가진 애들 want to do decide to do 오 좋네요 decide to d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뭐뭐 하기로 결정하면 그건 언제 해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하죠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하면 그 행동 언제 해요 미래하죠 그렇죠 want to do decide to do 또 H로 시작하는 거 하지 뭐. Hope to do. 그렇죠?
오케이. hope to do 하면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죠. 뭐뭐 하기를 희망하면 to do는 언제 해요? 미래에 하죠. 그쵸? to do 좋아하네. 또 뭐 있어? expect to do.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죠.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면 to do는 언제 해요? 미래에 하죠. 그쵸? 뭐뭐 하라고 얘기했어. 그쵸?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행동 언제 해요? 누구 뭐뭐 해달라고 요청했어. 요청한 행동 미래에 하겠죠. 누가 뭐뭐 하기를 기대해. 미래에 하겠죠. 누가 뭐뭐 하라고 충고했어. 그 행동 언제 하겠어. 미래에 하겠지. 누구가 보고 뭐 하라고 시켰어. 그 행동 언제 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다 투두를 씁니다. 그쵸? 오케이.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그러면 doing 언제 했어요? 과거에 했죠. 됐습니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단 얘기야. 원 투두를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과 ing 좋아하는 애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투두가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뭐 hard의 여러 가지 뜻은 뭐 수업하면서 바로 물어봐도 되겠죠. hard의 다양한 뜻. 과 여기에서의 뜻. 자, C의 1번은 지금 우리가 몇 형식 하고 있어요? 지금 5형식 하고 있죠? 5형식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을 몇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일 것 같아요? 당연히 3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죠. 요거 지금은 5형식 만들라는 얘기인데 5형식 만들고 나서 3형식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뭐 선생님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이게 3형식으로 충분한가요? 야, 긴 것도 3형식 만드는 거 있잖아. 그 했으면 되겠지 뭐. 긴 거를 아주 허무하게 알파벳 두 개로 확 줄이는 누가 있죠? 그렇잖아. 엄청 긴데 알파벳 두 개로 확 줄일 수 있는 누가 있지? 그치 지우야? 그 알파벳 두 개가 뭔데? 그 알파벳 두 개가 뭔데? 그렇죠. 엄청 긴데 이수로 바꿔버리는 누가 하나 있잖아. 그거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넌 어떻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할까? 여기 A에 1, 2, 3 하고 그 다음에 C에 1, 2, 3, 4는 뭘 해오시면 좋겠냐? 5 다시 몇인지를 해오세요. 5 다시 몇인지. 됐습니까? 5-1인지 1번이 5-1인지 5-2인지 5-3의 A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의 1, 2, 3은 뭐 해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 해오라고 할 것 같죠? 에이 말해봐. 5형식만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잖아. 그래 얘들은 뭐를 해와라? So를 해오세요. 얘들도 so 해오라 시키면은 뭐 니들이 아이씨 선생님 졸라 짜증나게 만들어낼 테니까 그건 수업시간에 하고요. 괜찮아 지구야? 됐습니까? 저 굳은 표정 봐. 그럴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표정이죠. 그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 하면 뭐 내 굳이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알고 있죠?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할 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하면요. 7과의
요문법하고요. 지금 제가 7과의 요문법하고 8과의 요문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참 이 일본 놈들 문법 책에 있던 걸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사역 동사니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니 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니까 됐습니까? 저도 섞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엄마야? 아씨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어쩐지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 주식이 저거 미쳤나 이러면서 정신 있나 없나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쏘리.